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부안의 한 농협이 농약 살포용 광역 방제기 때문에 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입 방식을 놓고 벌써 2년째 맞서고 있는데요.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농협이 갖춘 농약 살포용 광역 방제기입니다. 두 대 모두 교체 시기인 8년이 다 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만 1년에 많게는 1,000만 원을 넘습니다. 농협 측은 지난해 초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짜리 광역 방제기 한 대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60%의 보조금을 받는 만큼 생산업체 세 곳이 모두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정했습니다. 지자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행정 지침에 따라서 방제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지침은 지금 일반 경쟁 입찰로밖에 취득할 수가 없고. 그런데 농협 이사 8명 가운데 6명은 반드시 특정 업체 제품을 사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연을 해보니 다른 업체들보다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협의 기존의 두 대를 쓰고 있고 작년 5월 달에 시연을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기계는 엇비슷하지만 그래도 낫다. 전라북도가 일반 경쟁 입찰이 맞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이사회가 수긍하지 않으면서 갈등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방제기 사용이 시급한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새 방제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조합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이사님들도 같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 방제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갈등의 골만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의 부분 개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백대교 진출입로 인근의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3.1km의 동백대교가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선 도색 작업과 가로등 설치도 마무리됐습니다.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화물차 등 하루 2만 5천 대 차량이 다니게 됩니다. 군산시는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군산과 서천을 오가는 차량이 12km를 돌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부분 개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대교 진출입로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과 관련해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백대교에서 산업단지를 향한 진출입로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차량들이 시내 방향과 연결된 진출입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백대교에서 나온 화물 차량이 산업단지를 가기 위해서는 시내를 거쳐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 차량들과 엉키다 보면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단 쪽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여기서 유턴을 하든가 여기가 복잡하면 다시 더 빠져가지고 저쪽 역사 박물관 앞에 쪽에서 거기서 유턴하든가 이쪽 도로가 좀 엉망이 되겠죠. 군산시는 교통 혼잡을 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차단하기 위한 고정틀을 높이 제한 고정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법비가 미비하다서 경찰서와 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백대교 개통을 서두르기보다는 철저한 교통 대책을 세우는 게 먼저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7천억 원을 넘은 세만금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다시 6천억 원대로 떨어져 내년도 예산 확보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 세만금 예산이 7,4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와 올해 다시 6천억 원대로 후퇴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약속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다시 7천억 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탄소 산업이 관련 시장과 기업 집적화 부족으로 상용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섬유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66%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소재와 최종 제품을 잇는 시장이 크지 않고 기업 수가 120곳으로 많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물의 산업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산업을 육성할 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신설한 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상당수 고등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기숙사 선발 방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생은 60명입니다. 남녀 각 30명씩 선발하는데 선발 기준은 성적순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시설로만 활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학교의 이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것이 기숙사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좀 조성이 된다고 봐야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시 지역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39곳.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사립학교 기숙사 대부분이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사실상 명문대 진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특정 학생에게만 유리한 기숙사 입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생 등 기숙사가 꼭 필요한 학생들의 입사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지 성적만 갖고 가는 것은 사람들이 안타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들이 공의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성적순 입사생 선발을 고집할 경우 뾰족한 제재 방법도 없는 형편이어서 어떻게 학교를 설득해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비빔밥 재료를 넣어 만든 전주 비빔빵이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이 착한 빵집을 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작은 빵집.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주문된 택배 물량을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택배 주문량만 하루 2천여 개.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빵 속에 고추장과 채소를 버무려 넣은 전주 비빔빵의 인기 덕분입니다. 안에 채소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 식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비빔빵이라 매콤해가지고 느끼하지 않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이 빵집이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빵집을 차렸지만 처음 내놓은 비빔빵은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 때문에 물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재료는 시골 할머니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에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농산물만 고집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빵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월 400만 원이던 매출이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주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건강빵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전주의 지역 특색을 살린 전주 비빔빵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번 돈은 모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썼습니다. 4명이던 직원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60, 70대 노인과 장애인들인데 모두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받는 정규직입니다. 여기 나오면 일단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기 일만 막 집중하니까. 그리고 돈이 생긴 게, 용돈이 생긴 게 좋아요. 이 착한 빵집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어 직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오는 28일부터 4일간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열립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가 국정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안에 포함돼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은 태권도 성지화 사업에 필요한 태권도 문화특구 지정 사업과 태권도원 진입로 4차로 확장 사업 등
관련 사업비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읍 시민들을 위한 공연 문화의 요람이 될 연지아트홀이 지난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옛 정읍군청 자리에 들어선 연지아트홀은 200석 규모로 클래식과 연극, 합창,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합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심원면 하전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조개캐기와 모래체험, 갯벌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진안고원 수박이 이번 주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진안고원 수박은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11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르네상스와 청년 점프 프로젝트, 주민참여 예산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최우수 공약 이행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중학교 교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학교 교직원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완주의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알게 된 10대 여대생 A양 등 3명에게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폭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감사 중인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경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부안지회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부안여고 학급수 감축 징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립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 감축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 같은 징계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성추행 사건의 근본 원인인 만큼 부안여고의 공립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강제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여객선을 이용해 어청도를 오가는 군산 시민들에게 운임료 50%를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여객 해운사와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까지 어청도를 오가는 군산 시민들에게 왕복 운임료의 절반인 2만 3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여객선 운임료 지원 대상을 전북 도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안경찰서는 여성 업주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손님을 때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1살 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5월 부안군 줄포면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50살 지모 씨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업주들이 운영하는 술집을 골라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현재 완주를 비롯한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잠시 그쳤다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더라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